딸 키우는 맛이 저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빠 핸드폰에 뭐 사랑한다, 최고다, 하트 뿅뿅 이렇게 애교가 넘치는. 네. 최근 따님 문자는 뭐였나요? 저는 최근요. 네. 연락 바랍니다. 연락 좀 하세요. 네. 연락 바랍니다. 저도 곧 귀가할게 아빠. 이거 입고 갈 거예요. 다음은 일중 씨네요. 네. 네. 결혼 후 최초로 이영애 씨를 한밤에서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진짜 이만하시더라고요. 아유, 예. 주먹이 뭐예요? 카메라 자, 세월의 미모를 맡기고 농사를 지며 자연 친화적인 육아법을 실천하고 한국 음식 다큐멘터리로 돌아오는 이영애 씨. 생방송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햇살 좋고 바람 좋고 향기까지 좋은 이곳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의 여배우가 계십니다. 다소구 씨. 아, 산소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이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될 줄이야. 아, 진짜 이분 만나는 거야? 산소가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김일중 씨 너무 좋았겠어요. 따스한 햇살 가득한 날, 그 햇살보다 더 따스한 그녀를 만납니다. 저기 바로 오네요. 와, 오랜만이네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되는 그녀, 배우 이영애. 아, 너무 아름다웠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걸음걸이까지 네, 와. 처음 뵙겠습니다. 예. 어떻게? 일단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으시네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세요. 정신을. 아, 정말 저 같아서 떨려서. 그녀와의 설레는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영애입니다. TV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린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떨려요. 아, 진짜 떨리세요? 네.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네. 아,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이제 쌍둥이 엄마가 됐죠. 예. 뭐 드라마, 영화, 많은 제의가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아기가 쌍둥이들이 이제 29개월, 30개월 그래요. 그래서 네. 너무 이쁘고, 드라마하고 영화 하면은 아이들 커가는 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대한민국 여배우에서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된 이영애 씨.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녀가 그립습니다. 많은 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영애 씨 이제 연기하시는 모습. 아, 그렇게 기다려주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애기 아빠랑 TV 다큐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보는데 참 재미있게 보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좋은 다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에 아주 취지가 좋은 우리 아이들한테 남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서 네. 조금만 진짜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 저의 모습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또 제가 사는 전원생활도 좀 보여드리고 한국 음식을 조금 제 그 가치와 철학을 좀 담아서 네. 우리 밥상에 대한 얘기를 저도 같이 공부해가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넣기 때문에 8년 만에 이영애 그녀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한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데요. 밥상 앞에서 밥만 먹는 걸로 끝나지만 네. 알고 보면은 오랫동안 조선시대 500년 동안 드시던 그 밥상 안에도 의미가 다 있고 몽골도 가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가면서도 그거를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좀 풀어가고 싶어서 몽골에 진짜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곳에서의 또 환호성이 또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가. 얼마 전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몽골을 방문한 이영애 씨. 언론에 대서특필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장금의 이영애.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뻤어요. 학생으로.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목소리가 조금. 아, 몽골 많이 춥던가요? 네. 지금 한 초가을에서 예 늦가을. 그런데 이때 네. 예. 초겨울 죄송합니다. 어디서 이런 네. 죄송합니다. 원래 직접 떼주시네요. 이 친구가 참 손을 안 씻고 있어요. 이영애 씨를 알아보고 한번 앉아보겠다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영애 씨의 미모 그 비결은 뭘까요? 그냥 뭐 세월에 맡기는 거죠.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기 좋은 것도 정말 피부나 건강이 좋구나 그거를 제가 몸소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패셔니스타 이영애.